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자, 오늘 뵐 강좌도 PT 스튜디오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해바라기가 이쁘게 활짝 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꽃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이쁘니까 강좌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 게시판에 걸어드린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압축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보시면 앞쪽 파일 위에 마우스를 갖다 올려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창이 뜨시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압축 프로그램이 여기 뜹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반딧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창이 열리면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에 불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압축을 풀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축이 풀리면서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폴더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픈 시켜주시고 여기 보시면 PT 에이브 스튜디오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자동으로 각 슬라이드마다 파일들이 임포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되실 거예요. 뭐요 임포트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각 슬라이드마다 초는 8초로 되어 있고요. 3분 15초짜리 영상의 포토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법은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1번부터 5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천천히 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격체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포토 슬라이드 옵션 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빨리 찾기 쉽게 이렇게 해서 사진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진, 그 다음에 여기도 사진 있죠. 요 나머지는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아니면 여기 위에 요런 해바라기 꽃 이미지이기 때문에 만질 필요가 없고요. 사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픈 시켜 주시고요. 여기에도 사진이라고 됐죠. 포토 1번 사진. 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시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 폴더 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좌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의로 아무 이미지나 랜덤으로 그냥 임포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신 이미지 잘 찾으셔서 천천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열기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죠. 혹시라도 내 이미지가 좀 적다 하시면 이렇게 줄여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요 사진 이미지 되시고 이렇게 조금 늘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 요 지금 현재 들어가져 있는 요 이미지보다 적은 이미지 원본 자체가 이렇게 조금이면은 늘리면은 아무래도 이미지가 조금 흐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강의에서 볼 때는 사진이 바꿔도 깨끗한데 왜 내가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약간 흐려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자체 이미지가 이렇게 적으면은 적은 이미지를 이렇게 늘리면 약간의 흐릿함과 깨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기도 마음에 드시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요 넥스트 버튼 있죠? 우측 화살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이니까 여기도 사진이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진 왼쪽 마우스에서 오픈 시켜주신 다음에 여기도 사진 요 이미지 마음에 드신 이미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지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메인 패널 창 아래 보시고 타임라인의 중간에 보시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 요빈 공간에 대시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우측으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시면 요 슬라이드 영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입체적으로 움직이죠. 아주 멋집니다. 이쁘게 강좌 보시면서 천천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슬라이드 이 사진도 마음에 드시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바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요안 드셔도 되고 그럼 깔끔하게 하려면 다 드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진 있죠? 사진에서 여기도 사진 열어 주시고 포토에서 사진. 사진이 안 보이시죠? 그러실 때는 여기 천천히 옮겨 주시면 됩니다. 옮겨 주시고 마우스를 놔 주세요. 마우스를 놔 주신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소장하고 있는 이미 창으로 넘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어우, 잘못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름 이미지 한번 넣어볼까요? 해변의 비키니 여인.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그냥 이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이미지가 위로, 너무 상위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동시키실 때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상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동해서 항상 상하는 Y값입니다. Y에다가 요 영문에다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이미지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이미지를 중심점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음에 드시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3번,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동일하게 이미지가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왼쪽 마우스 해서 쭉 우측으로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놔주시고요. 사진, 네, 사진에서 여기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속성, 다른 폴더로 가서 한번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D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소. 여기에서 내 PC, 그 다음에 C 드라이브는 윈도우가 깔려있는 폴더겠죠? 그 다음에 D 드라이브는 별도의 저장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D 드라이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바로 여기 C 드라이브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파일 요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건뭐 이미지 찾는 폴더는 내가 전용으로 쓰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영상 제작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미지가 좀 크다 하시면 좀 줄여주시고, 너무 적다 하시면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늘려주시거나 줄여주실 때는 여기 점 있죠? 네, 각, 가로 3개, 그 다음에 세로 3개, 이렇게 해서 돼 있죠? 그리고 점에다 대시고 이렇게 줄여주시거나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음에 드시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쭉 드래그로 해서 이미지를 잘 보이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사진이라고 써져 있으니까요. 네. 이 사진이 써져 있는 공간에서만 이미지를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 이미지를 넣는데 약간의 위로 올라간 거에 좀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Y값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천천히 우측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내려주시면 더 안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쭉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까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해바라기를 좀더 키우거나 작게 하고 싶다. 네,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앞에 해바라기고 큰거두 개만 수정하시면 되실 거예요. 크기는 확대. 네,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줄이거나 늘려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쪽에 해바라기를 좀더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오죠? 잘안 보이시면 여기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풀스크린입니다. 그래서 25% 정도 해주시면은 좀더 선명하게 밝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영상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렌더링 했을 때이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뒤에 부분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좀 늘려서 조금 늘려서 위치도 조금 바꿔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신 다음에 다시 자동으로 해주시면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바라기가 많이 커진 걸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미지 사진을 좀더 크게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요 사진 있죠?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클릭해 주시고 왼쪽 마우스 갖다 대실 때는 요 점에다가 갖다 대시라 그랬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실 때 마우스를 하실 때 그래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천천히 우측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진 이미지도 좀 늘려서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조금,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네, 사진도 늘려지고, 해바라기도 늘릴 수가 있고요. 위치도 내 마음대로
나는 여기 밑에 있는 거 싫은데 위로 좀 올릴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셔도 됩니다. 올리신 다음에 요 해바라기꽃 방향도 여러분들이 돌리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네, 이런 입체 영상을 만드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위치를 잘 잡고 영상에 모션을 줄때 철저하게 잘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꾸 위치가 변경이 돼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은 나는 요 이미지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동해서 여기 Z값 있습니다. Z값은 앞으로 줌 나오거나 나오죠. 네, 들어가거나 할때 하는 건데 얘는 움직이면 더 앞으로 나오면은 얘가 움직임이 더 빨라집니다. 폭이 넓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빨라지죠. 얘 움직이는 것보다 얘가 더 움직임이 커지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줌으로 이렇게 늘리신 다음에 확대를 좀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시면 확대를 줄여주시고 위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얘하고 얘하고 아까는 속도가, 돌아가는 속도가 거의 똑같다고 봐졌는데 지금은 얘가 움직이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빠르죠. 들어오는 거나 이쪽으로 우측으로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나 훨씬 빠릅니다. 나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자, 이점 참고하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이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크기, 그 다음에 위치, 뭐 나는 이쪽이 아래쪽이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가운데 이쪽으로 오시면은 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되면 보기가 싫겠죠. 위치를 잘 맞춰도.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귀퉁이에 액자털 귀퉁이에 해주셔야 지만 좌우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들어가죠. 그래야지 영상이 더좀더 이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쭉 해서 이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죠. 25장이 들어갑니다. 네, 요 사진이 25장이 들어가 25장하고 여기는 이제 두 개씩 들어가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면은 한 30장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쁘게 영상 만들어 보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한주 시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피에, 네, 특히 비피에, 그 다음에 더위, 네, 항상 몸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야 음악사였고요.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자료와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